Hey everyone, this is a beautiful day, right? And I'm Tiger 7. Tiger 7 김 안녕하세요, Tiger 7입니다. 영어의 비법은 뭐라 그랬죠? 맞습니다. 매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매일 하는 것에 복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, 3일치 복습을 하면 좋겠고, 주말에는 그 주 걸 다 복습하고, 그리고 2주치, 3주치, 4주치를 복습하면 까먹지 않을 거예요.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배우는 어제 했던, 내일 할 것, 다 어디서 봤던 영어들일 겁니다. 항상 듣고 따라 하셔야 되고, 그제 복습이에요. 있습니까? 그 박물관이 is the museum 근처에 near the station.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그제 영상에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. 세 번 시작.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따라 하셔야 됩니다. 왜 뭐뭐 하지 않니? 우리가 Why don't we donate them some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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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는 뭐뭐 하지 않느냐?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게 어때? Donate them, 그것들을 기증하는 게 어때? Somewhere 어딘가에? Why don't we 세 번 Why don't we 다시 이거 한번 보고 시작 Why don't we donate them somewhere 어제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세 번 시작 Why don't we donate them somewhere Why don't we donate them somewhere Why don't we donate them somewhere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옹알이로 이렇게라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시도 좋지 않고 어떻게 영어를 하겠습니까? 자전거 올라타지도 않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다고 하겠어요?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만 지켜보면서 어떻게 수영을 못한다고 하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듣고 따라해야죠? 말도 안 되는 소리죠? 어떻게 듣지 않고 따라하지도 않고 영어가 됩니까?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 뭐 당연한 말이고 듣고 따라하셔야 됩니다. 오늘 문장이에요. 설명하는 문장이죠. Do you like? 당신은 좋아하십니까? Reading self-help books. 북스는 북스인데 어떤 북스예요? 자신을 돕는 책입니다. 책들이라고 되어 있네요. 그죠? 영어에서는 복수를 쓰겠죠. 이런 경우엔 우리는 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지 책들 읽는 걸 좋아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 말에서는. 하지만 영어는 복수와 단수를 구별하는 걸 좋아합니다. Do you like? 당신은 좋아합니까? Reading 읽는 것을 self-help books.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있고 이거 좀 사명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. 영어를 돈만 들여서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영어학원 돈 내본 게 3개월 정도고요. 그 다음부터는 2개월인가 3개월 돈을 내봤고요. 그 다음부터는 영어 때문에 돈을 벌었지 쓰진 않았습니다.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가 저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열심히 읽고 따라하면 됩니다. 그 방법을 깨우치는 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한 문장씩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워밍업이죠. 워밍업. 워밍업이고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길고 복잡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토익이 좋아요. 토익 하라 그러면 또 답 찾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익도 듣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. 토익 듣기 파트 부분, LC 부분에 있는 그 대화가 정말 좋은 대화들이에요. 미국에서, 영국에서, 호주에서, 캐나다에서, 뉴질랜드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성인들이 쓰는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, 학교에서 수업 듣는 이야기, 상담하는 이야기, 보험회사 처리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좀 완벽한 교재인 것 같아요. 토익이라는 책이. 그리고 리딩도 마찬가지고 토익이라는 책이 시험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.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지. 답 찾는데 혈안이 되면 안 되고. 그런 의미에서 토익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듣고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. 항상 영어는 듣고 따라 읽으면 정말 간단해집니다. 간단해지는데 듣지 않고 혼자서 읽어버리고 그죠? 발음 틀리면 어때? 발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틀리게 하고 있어요. 골치 아프죠.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말고 반드시 신경을 써서 고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고쳐서 비슷하게 발음을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. 자꾸 따라 읽으면 되시고, 저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데, 뭐 6년씩 영어를 공부합니까? 9년씩 영어를 공부하고 대학까지 뭐 10년, 13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. 중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영어를 할수 있고요. 외국 사람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학원만 안 다니면 영어를 그렇게 못해야 하는지, 왜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.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어 학원을 없애는 거예요. 영어를 가지 않고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제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네이버, 카페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. 최소한 그건 해줄 수 있죠? 그래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. 좋은 건또 혼자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이기적이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이타적이어야 됩니다. 그래야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. 어떻게 모든 절차와 규정을 다 문서로 합니까? 어느 정도 양심에 맞게 해줘야죠. 자꾸 이 세상이 복잡해져요. 더 까다로워지고, 이렇게 남을 좀 위하는 게 있어야 좀 법도 좀 유화해지고, 부드러워지고 해지는 겁니다.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. 타이거 잉글리시와 함께. Do you like reading self-help books? 자기 개발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? Do you like reading books? Do you like watching movies? Do you like eating Western food? 뭐 이런 거, 그죠? Do you like Korean food? 이런 식으로. Do you like eating Korean food? 먹는 걸 좋아합니까? Do you like playing the piano? Do you like playing tennis?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죠. 동사 A인지 동명사, 분사 또는 동명사인데 또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습니다. 이게 분사든 동명사든 뭔 상관입니까? 그냥 읽어서 외우세요. 나중에 동명사인지 알게 됩니다. 지금은 이 문장을 외우는데 집중하세요. 그럼 나중에 구조가 다 보입니다. Do you like reading self-help books? Do you like? 따라 읽으세요. Do you like reading? R 발음은 혀가 천장에 닿지 않고 혀가 들린 상태로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. Reading이죠. Reading이 아니라 Reading은 L 발음이고 Reading입니다. Reading. 혀가 천장에 안 닿고 움직이는 거예요. 신경 써서 해보세요. 천천히 됩니다. Reading. 확신을 가지고 해보세요. 꼭제입 모양을 보면 좋겠지만 안 봐도 할수 있습니다. 해보려고 하면 돼요. Reading입니다. Reading. 호랑이가 하는 거 있죠? 그리고 강아지들이 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할때그알 발음이에요.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으르렁 할때 이렇게 표시합니다. GRRR 이런 식으로 reading이에요. Right? Self-help. Self-help가 아니라 self. F는 R의 미수를 살짝 깨무는 거예요. Self-help. Help가 아니라 help. Help 해보세요.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해보세요. Help. Help. Self-help books. 빨리 발음해서 self-help books. 참 어려운 발음이에요. 모음 세기가 연속이 되고 있고 모음 세기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지만. self-help book, self-help book. F는 거의 발음이 안 되고, P도 거의 발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, self-help books, self-help books, self-help books. 자꾸 따라 읽으면 됩니다.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따라 읽으면 돼요. 뭐, 소리 나고 안 나고. 따라 읽으시면 돼요. self-help books. 시작. Do you부터 시작. Do you like reading self-help books? Do you like reading self-help books? 그저 복습.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세번 시작. Is the museum near the statio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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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, 왜 우리 뭐뭐 하지 않니? Why don't we donate them somewhere? Why don't we donate them? 시작. 세 번. Why don't we donate them some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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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좋아하니 읽는 것을 자기계발 책들을. Do you like reading self-help books? Do you like reading self-help books? 항상 따라 하셔야 됩니다.
세 번, 시작. Do you like reading self-help book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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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right, thank you for watching. 영어의 비밀은 매일 그리고 복습하는 겁니다. 듣고 따라하는 거 항상 듣고 따라해야죠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wonderful day. Thank you.